지금 여기는 지금 킨텍스에 있는 이제 꿈의 그린이라는 곳인데 제 후배가 지금 뭐 빵집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어떤 맛있는 빵집인지 궁금하네.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얘기한 나성김이 햄버거. 자, 야, 이 사이즈 보시죠. 이 사이즈가 너무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게 4,800원이라는 게 너무 놀랍네요. 야, 장난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저기, 관객이 제가 좋아하는 동생 김경호라고 합니다. 빵만 한 25년 이상 했습니다. 빵집 정육점이라는 뜻입니다. 나순김이라고 하는 저희 브랜드가 빵을 직접 만들고 정육점의 정통 정육사가 직접 미트마스터가 직접 고기를 선별해서 만든 신선도도 있고 빵도 최고의 품질을 보여드렸습니다. 오셔서 이광기 씨를 들리시면 할인 쿠폰과 함께 음료 서비스 100%입니다. 근데 왜 패티가 왜 사이즈가 낮지요? 이게 생고기다 보니까 생고기가 좀 익으면서 그냥 통통해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아~ 네. 파이어! 뭐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원래 하는 거예요. 맛있겠다. 완전 맛있어. 불맛이 나서. 자, 이번에는 뭐 하는 겁니까? 직접 고기를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오면은 저희가 그냥 바로 볶아드리는. 아, 옆에서 고기를 사오면 예. 바로 햄버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테이크도 판매하네요. 예, 샷스테이크. 그래서 직접 생고기를 정육 가격으로 먹는 거예요. 그럼 손님들의 반응은 어때요? 완전 뜨겁습니다. 아, 스테이크도? 예. 왜냐면 이게 이 정도 가격이 안착살 엄청 좋은 건데 지금 이 정도 양이 얼마예요? 두근. 두근? 네. 두근인데 한 6만 원에 먹을 수 있어요. 어우, 그건 이 정도면 여러 명이서 먹겠네. 네, 엄청 많이 나. 아니 근데 불맛을 튀기처럼 불질르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 우리 사장님 예. 집에 가서 매일같이 오줌 싸겠어. 아니 안 싸요. 불장난했어? 아닙니다. 자, 이곳이 바로 따순김입니다. 광기 채널 하하하하.